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브래드 갈린하우스 CEO 못지않은 인기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직함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슈왈츠입니다. 이 양반은 외모도 약간은 야인 내지는 기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기도 하는데 이 양반이 뭘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바라보면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왈츠는 1990년 휴스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중앙 프로세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산형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계했고 이걸로 특허까지 받아냈습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무려 20년 전에 이미 분산형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을 잡고 있었고 이걸로 특허까지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천재적인 자질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양반 인생에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92년에는 내과의사인 아버지와 함께 심장 박동수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의료 기술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에는 암호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2001년 캘리포니아의 웹마스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 설계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다가 비트코인의 등장 직후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2011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진출하게 됐고 이때 제드 맥케일럽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리플을 삼키려다가 쫓겨나서 스텔라 루멘을 창시한 그 제드 맥케일럽입니다. 둘은 처음부터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드 맥케일럽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고 당시 제드는 이걸 뉴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둘은 이런 컨셉이 가능한지 정도를 체크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두 달도 안 돼서 이게 실제로 구현 가능한 것으로 입증이 됐고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리플을 만들게 됐습니다. 리플은 사실 컨셉이 구체화되면서부터 기존 레거시 금융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본의 MUFG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등 주요 은행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었고 이후 실제로 리플을 사용해서 거래를 체결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리플을 통해서 테스트사로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송금 테스트를 진행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활용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정식 도입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이 정도 스토리만 봐도 데이비드 슈왈츠라는 인물이 리플의 시작과 리플의 역사에 있어서 꽤나 비중이 큰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초창기 CTO가 제드 맥케일럽이었고 지금 CTO가 데이비드 슈왈츠라는 것만 봐도 이 둘이 지금의 리플을 기술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꽤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리플의 초기 멤버들의 지분 이슈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양반의 목도 상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데이비드 슈왈츠는 지분을 XRP로 받지 않고 리플랩스의 지분 2%를 가져갔습니다. 훗날 그는 초기에는 XRP보다는 급여를 받는 게 더 중요했다. 당시에는 돈이 필요했다. 당시 거래소에서 직접 XRP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플로부터 XRP를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함께 리플을 설계한 제드 맥케일럽과 크리스 라센 또 아서 브리토 등이 모두 200억 XRP를 지분으로 받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꽤나 뼈가 많이 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5억 XRP 정도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슈왈츠는 간간이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제 소송은 사실상 모두 끝이 났고 법원의 판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리플 CTO가 꽤 임팩트 있는 멘트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XRP는 상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공되지 않은 상품이고 하나의 XRP는 다른 모든 XRP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건 거의 상품에 대한 정의다. XRP의 가치 어떤 부분도 XRP 보유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법적 의무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XRP의 상품적인 특성과 하위 테스트를 통해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할 줄 아는 양반이 이런 똑똑한 사람이 왜 지분을 XRP로 받지 않았을까? 뭐 아무튼 참 재미있는 양반입니다. XRP가 상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OpenAI가 개발한 ChatGPT의 소송 전망을 통해서도 비슷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hatGPT는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XRP 토큰에 초점을 맞춘 소송에서 양측 중 누가 이기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 지난 수년 동안 투자 수단이 아닌 통화로 사용돼 왔고 이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주관이 아닌 텍스트 분석을 통한 AI의 분석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자라면 꽤나 더 설득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ChatGPT라는 게 그냥 단순히 텍스트 기반의 수많은 AI 챗봇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전망이 좀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블록체인 세상에는 킬러 앱이 필요하다.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사례, 유스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ChatGPT와 같은 결정적인 모멘트가 블록체인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공지능 섹션에서는 ChatGPT가 킬러 앱의 역할을 할 정도로 우수하고 그래서 마소가 아주 대놓고 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ChatGPT의 이 정도 존재감을 고려했을 때 이 챗봇이 언급한 XRP의 상품으로서의 특징, 통화로서의 특징은 리플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위안과 기대를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은 이제 정말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구체적인 날짜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법원의 약식 재판 선고 결과뿐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SEC의 기소가 이뤄졌으니까 이제 정말 2년을 넘겨서야 재판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 건데 우리 같은 글로벌 XRP 홀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근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밝힌 것처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송이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미국 SEC가 명확한 방향성 없이 막무가내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말 바꾸기를 여러 차례 시전하면서 우리 같은 홀더들 뿐만 아니라 법원 판사까지 열받게 만들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과정이 간단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리플사가 구현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의 확장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리플레저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시면 그래도 버틸 만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이제 곧 끝난다. 이기든 지든 소송 리스크만 해소되면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힌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 XRP 홀더분들은 최근에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